칩포라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칩포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칩포라는 명칭이 언론에서만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정부에서는 칩포라고 말하지 않고 펩포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중적인 칩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칩포는 미국에서 처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상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역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원래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전 세계 40%에 달했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에 연구 개발이나 설계, 장비 분야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점유율이 많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현재는 종합 생산 역량이 12%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강화되는데요. 비대면 서비스에 필요한 IT 기기의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물량 확보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산업이 큰 손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일례로 2021년에 발생한 반도체 품귀 현상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도 큰 피해를 받아서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견제의 수단인데요. 중국이 절대적인 대외 의존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현재 중국 최대의 수입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2위가 원유 수입인데 반도체 수입액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내 외국 기업을 제외하고 순수 중국 업체의 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자급률은 5.8%에 불과해서 사실상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현대 사회에서 가진 위상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술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칭화 유니 같은 반도체 제작 회사도 있지만 그 수준은 겨우 DDR4램의 2400MHz 수준이라 아직 중국 정부의 거대 자본으로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반도체 설계 및 원천 기술에 관한 IP 라이센스, 연구 개발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 접근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대부분이 미국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반도체 설비도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수출 제한을 하고 이를 통해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미국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안보적 고려하에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칩포죠. 칩포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공급망 동맹입니다. 왜 이 4개국으로만 구성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4개국이 사실상 반도체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설계, 제조, 장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과 대만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후공정, 일본은 웨이퍼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요, 칩포 4개국이 전세계 반도체 장비의 73%, 파운드리의 87%, 설계 및 생산의 9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견제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완성이 됩니다. 전부 미국과 동맹국이거나 우방국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견제도 가능하고 자국 산업이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일도 없죠.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 대만은 이 칩포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상황입니다. 애초에 구상했던 미국은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요. 일본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너무 좋다면서 바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좀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중국 내 반도체 주요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의존도도 60%에 달하고 있어서 중국과 척을 지게 되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또한 한국산 반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이 중국 수출액이고요.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하면서 칩포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서 한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칩포에 가입을 진짜 안 해버리면 미국에게 압박을 받고 더 나아가서 버림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고객 확보 및 사업 여건 개선이 되고요. 중국 기술 봉쇄했다는 중국 기업과의 격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첨단 반도체 설계, 장비 등에서의 접근성 및 기술 협력이 가능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현재 칩포의 한국 가입에 대한 중론은 어찌됐건 가입을 한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칩포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칩포의 한국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